메이크업을 다 받고 클럽케이로 촬영합니다. 제가 다이어트 컨텐츠를 이제 쌤이랑 찍었잖아요. 근데 운동에 진짜 관심이 생겨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옛날 인바디는 굶어서 뺐기 때문에 그냥 근육량 엄청 없었고요. 탈근 이런에 대해서 그냥 굵은 더 허벅 들어간 것 같아. 운동이라고 오늘 좀 먹어도 되는 대답 좀 받았어요. 한 번에 밀어내요. 네, 일단 제 스펙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연령 28세 만, 그리고 160.1, 그리고 단기 다이어트 전문. 제가 알고 있는 옛날 인바디는 굶어서 뺐기 때문에 일단 근육량 엄청 없었고요. 근데 근육량이 표준이에요. 체수분은 몸에 있는 이제 수분. 수분량? 물은 우리 몸에서 거의 한 70-80%가 수분으로 되어 있어요. 단백질도 표준 범위 안에 들어와 있고. 이 두 가지가 더해졌을 때 근육. 안 먹잖아요. 안 먹는 게 뭐, 안 먹어서 다이어트를 했을 때 이제 다양한 이제 오류가 있긴 있는데, 네, 그 이제 대사량이랑도 좀 문제가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체지방인 거잖아요. 네. 근육량이 많아져야지 탄력도 생기고 어쨌든 그쵸. 눈으로 봤을 때 시각적으로 봤을 때 되게 몸이 군살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 먹으면 우리 몸에서 이제 안 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줬으니까 또 안 줄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막 갖고 있는 거예요. 숨쉬는 그러네. 숨쉬면서 체인도 되게 좋은데? 물도 그래도 많이 마시는 편인가 봐요? 저 물 많이 안 먹어요? 술? 안 먹는데 술은 안 술도 물에 포함돼요, 쌤? 아니 쌤, 저희한테 문제 내보세요. 이거 단백질일까 아닐까요? 기본적인 거 저희 개 쩔어요. 네, 감자 단백질 탄수화물. 고구마는 공복에 먹지 말아야 하는 사람은 당뇨가 있는 사람. 그럼 단 거는 아예? 단 건 안 돼요. 네, 아침 바나나도 안 돼요. 그러네. 공복에 먹는 게 안 돼요. 공복에 먹으면 안 돼요. 네. 당뇨까지 신경 써주는 우리 형과지 쌤. 술을 많이 먹으면 당뇨가 올 위험성이 많네요. 현서야. 현서인 줄 알았네. 근데 전 저 정도는 아니다, 솔직히. 두 분 다 인마의 형분 자체가 되게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되게 그냥 평범해요. 제이님은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근육이 조금 있네. 근육량은 있고, 탄력이 좀 더 많고. 되게 좋아요. 여기서 이 그래프가 조금 더 뾰족해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육량은 더 늘려. 운동을 조금 더 열심히 하면 그렇게 돼요. 지금 잘 유지해요, 진짜. 술을 그래서 잘 먹는 건가? 술 저 먹어도 되는 그래프인 거죠, 쌤, 그럼? 그래프 먹었을 때는. 쌤, 이게 뭐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아, 진짜요? 네. 너무 서프라이즈가 아닌 게 우리가 단톡에서 같이 어떤 색 할지까지 골라가지고 제가 입었지만 다른 색. 쌤이랑 저는 커플이고 둘이 같이 커플룩으로 좋아요. 이거 입고 문제 어디에 몸에 문제가 있나? 쌤이 확인하시고 쌤 모난 곳을 이제 치료하러 가는 거구나. 여기 튀어나왔네. 여기 좀 올려야겠다. 차라리 맞다. 그럼 갈아입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따뚱. 이쁜데, 이쁜데? 저러고 말고, 이뻐. 이쁜데? 이쁜데? 이런 걸 안 입어봐서 그래, 이런 색깔을 또. 네. 한번 저기서 한번 걸어와주세요. 모델처럼, 모델샷처럼. 딴. 라인도 보여야지 또 운동도 열심히 하게 되고. 맞아. 튀어나온 살들도 신경 쓰이게 되고.
아, 귀여워 귀여워. 이뻐 이뻐요. 이뻐 이뻐. 아, 저 아까 현상님 저기서 런웨이 했는데 제이님도 한 번씩 해주세요. 등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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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시간 갈수록 놀라워요. 가볼까요? 고고싱. 고고싱. 그냥 쌤한테 팔짱 끼는 거예요. 그냥 끼는 거예요. 저 이거 창피해요? 아니요, 너무 좋아요. 자, 처음부터 뭘로 해볼까? 후속으로 주시고 천장마락으로 누워주시고 여기에다가 두 뒤꿈치를 주고 누울게요. 뒤꿈치요? 네. 하셔도 되고 여기 불편하면 구부려서 팔꿈치를 그 다음에 뒤꿈치를 꾹 눌러볼 거예요. 그 다음에 엉덩이 들어볼게요. 오! 네. 오. 자, 여기서 이제 골반의 중량이 이제 확연하게 티가 나죠? 아. 오른쪽으로 쏠리면 왼쪽 뒤꿈치를 눌러주고, 아. 왼쪽으로 쏠리면 오른쪽으로. 아. 그렇죠. 자, 다시 한 번 더. 엉덩이 위로. 그렇죠. 팔꿈치를 바닥에 대겠죠? 꾹 눌러요. 제가 밀어도 넘어지지 않도록. 내려놓고, 엉덩이 바닥에. 다시 한 번, 뒤꿈치 꾹 눌러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번, 10번 한번 해볼게요. 자, 뒤꿈치 눌러놓고, 업! 하나, 그쵸, 팔꿈치 바닥에 눌러주고,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둘, 뒤꿈치 눌러주고, 그쵸, 허벅지 뒤쪽부터 허리, 엉덩이까지 힘 다 들어갈 거예요. 다시 내려갔다가, 오, 잘한다. 셋, 업! 그쵸? 스트레칭도 하고 이런 분도 많이 해주면 돼요. 근데 되게 힘들 거예요. 사이즈
이거 먼저 해주고. 쌤 감사합니다.